네,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 자, 이번에는 실제로 4세대 7인승 카니발 리무진에 장착된 바닥, 매트, 그리고 요트 바닥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열 쪽에는 3세대와는 달리 본딩 없이 장착되는 컬팅 자수의 바닥재가 유행을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1열에는 요트 바닥재가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핵심 포인트인 2열의 요트 바닥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2열의 요트 바닥재는 3세대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행을 했죠. 하지만 4세대 들어오면서 바닥 부분이 요 레일 끝나는 부분에서 움푹 파이는 순정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요트 바닥 시공이 좀더 어려웠는데요. 일단은 평평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철판으로 시공을 했고요. 베이스로 했고, 마찬가지 사이드 쪽에는 스댄을 절곡을 해서 요트 바닥재 꺾이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오래 사용하여도 벌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요. 3세대와 마찬가지로 운전석 뒤쪽에는 이렇게 커버 매트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요. 이 요트 바닥의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는 역시나 장점은 실제로 요트에서 사용되는 바닥이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다는 거, 특히나 물기가 있어도 장판과는 달리 이렇게 미끄럽지가 않다는 논슬림 기능이 있고요. 투원에서는 6년 전부터 요트 바닥을 시공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스크러치나 이런 부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4세대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요트 바닥은 일일이 하나씩 붙이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 시공을 한 후에 24시간 이상 건조를 시켜서 완성되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바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순정 상태에서 2열, 3열 전체 요트 바닥을 깔은 상태고요. 3열은 6대4 싱킹 분할 시트 장착된 상태고요. 추후 아트원에서는 현재 이 싱킹된 상태에서 앞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시트를 펼쳤을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는 3열에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3세대와 마찬가지로 수납함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레일, 양쪽에 롱레일을 설치를 할 거고, 그 자리에 레일에 올라가는 시트를 설치해서 기존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그리고 수납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트 레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싱킹 시트가 연결되는 고리 부분에 요트 바닥 구멍이 뚫리지 않겠죠. 그거는 추후에, 현재로서는 3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순정 상태에서 2열, 3열 요트 바닥 시공한 모습을 담아 올렸습니다. 자, 아트원24 채널은 오직 카니발만 취급하기 때문에 카니발 구입 예정 혹은 구입하신 분들은 저희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